안녕하세요. 저는 이덕화 권사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퇴직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논문 쓰는 것과 소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도 계속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회도 발표하고 그리고 소설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설을 쓰다 보면은 소설이 너무 장편,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짧은 글들을 읽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긴 장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긴큰책 같은 거는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중편 소설을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생폴드방스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기획을 해서 또 요즘은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도 넣고 책을 만들어서 제가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생폴 드방스에서 길을 찾다. 그러니까 생폴 드방스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소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생폴 드방스는 남프랑스에 있는 한 자그마한 중세 도시입니다. 그 중세 도시인데 여러분들이 프랑스 하면은 벌써 여러분들의 눈에 떠오르는 그 고흐의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낮은 해바라기가 온 들판을 물결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니스의 그 바다 색깔이 옥색에서 청색, 어떤 때는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굉장히 연상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프랑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를 연상하게 되죠. 누구나 다 가서 누구나 다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프랑스를 꿈꾸게 되는데 니스하고 그 다음에 생폴드방스 에즈빌은 또 특히나 예술가들 화가들이 굉장히 좋아한 도시였습니다. 니스에는 마티스와 샤갈의 미술관이 있고 또 생폴드방스에는 샤갈이 계속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산 도시고 그다음 마티스고 고흐고 항상 제일 살고 싶은 도시가 생폴드방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폴드방스 남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왜 사람들은 생폴드방스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가를 한번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생폴드방스에서 가게 됐고, 그리고 생폴드방스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철학자들이 많이 유기체적인 어떤 인간상을 얘기할 때 이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인간이 다 각자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그 각자 개인이 하나의 원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라고 할수 있죠. 그 개인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우리의 몸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 한 손가락만 아파도 온 몸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처음에는 손가락 아픈 것이 손이 아프고 손이 아파서 손이 아픈데 그몸 전체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개인 개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의 한 개인 개인은 한 개인의 아픔이 바로 그리스도 전체의 아픔으로 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개인의 자유를 가지면서 그 개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가를 그 사람은 능동적 공동체라는 단어로 대표했었습니다. 한 개인 개인의 욕망, 즉 코나투스라고 하는 욕망이 스스로가 그 사회에 어떻게 욕망을 펼치면서 그 욕망이 능동적 공동체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스피노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 작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내 개인이니까 자유야. 나는 내 개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처럼 그한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전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체로 보면은 몸의 지체라는 것이 바로 한 개인의 아픔이 되고 그 개인의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리스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기독교의 능동적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그 생폴 드방스에서 그리고자 했습니다. 1장은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장입니다. 제일 첫 장, 그 앞부분에 제가 스피노자의 말을 이 작품과 관련된 그 말을 찾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오직 자신은 자신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에 따라서만 행동하게끔 결정된 것을 자유롭다고 한다. 1장에는 경과 남편과의 갈등을 주로 그린 작품입니다. 분명 그 이후였다. 뮤지엄 산에서 만난 그 금발머리 때문이었다. 그 금발머리를 만난 이후 그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릴 때면 여측 없이 힘겹게 날개짓 하던 처세 때가 눈앞에 펄럭거렸다. 그럴 때면 온몸이 쪼그라들며 팔딱 몸이 뒤집혀졌다. 그는 역시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 축 늘어졌다. 이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에 그 암시는 벌써 그 남편과의 불화를 이렇게 복선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때 거기 앉았던 철새 때가 일제히 일어나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이 앉았던 벤치 옆에 모래사장 옆에서도 화답하듯 철새 때가 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어났다. 서서히 선회를 반복하며 날개짓을 했다. 그 날개짓은 새벽에 저 괴로움을 안고 천천히 기운 없이 날다. 눈 깜짝할 사이 호수 수면을 향해 돌진했다. 호수 수면 위에서 박자를 맞추듯 퍼덕퍼덕 하는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힘겹게 느껴졌다. 무엇을 위한 몸부림인지 철새 때를 보면서 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호수 수면 위에 얼음을 수천 번의 날개짓으로 지쳐서 녹이는 장면은 하나의 경이었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눈물겨움. 경은 힘들 때면 그 새벽 철새 때의 날개짓이 생각났다. 뮤지엄 산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메프소에 두른두른 이야기한 한때의 외국인이 있었다. 프랑스인인지 불어로 한 사람이 안다다다오의 건축물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사람이 금발의 머리를 확 뿌리듯이 고개를 치켜들었다. 눈을 찌르듯이 금발이 출렁거리는 모습에 눈이 들어왔다. 움직임도 없이 서 있는 무리 속에서 금발이 출렁거림이라니.
병은 눈을 부볐다. 햇볕에 반사되어 정확히 윤곽을 알 수 없는 꿈에서 자주 보았던 그 금발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다. 바로 옆에 섰던 외국인 여인이 그녀의 등을 받치며 영어로 괜찮냐고 물었다. 몸을 추스르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얼른 몇 부서로 달려갔다. 표를 어떻게 끊었는지 끊이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렸다. 이게 이제 뮤지엄 산에서의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의 강렬한 경험은 그 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조그만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던 경은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 우선 훌륭한 작가는 아니더라도 좋은 작가가 되겠다던 그동안의 맹세가 흔들렸다. 그토록 열심히 읽던 남의 작품도 자신이 쓰던 작품도 모두 중단했다. 경이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그 권태 삶의 어떤 무력감 같은 걸 느끼면서 남편에게 무력하다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 생일날 이벤트로 생일 파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그날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블랙데이라고 하는 날이 겹쳐서 여전히 서로가 갈등의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바쁜 날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경은 이런 상황이 짜증나 확 뛰쳐나가고 싶다. 그는 미리 식사 주문을 했는지 식사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와인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빨리 가야 된다며 와인까지 구태여. 그래도 당신 생일인데. 경은 언제나 이런 식의 삶이 싫다라는 생각에 다시 우울해졌다. 이태리 식당이니 와인도 이태리 것으로 하지. 좀 비싸도 하지만 아마노레로 한 방. 다시 금방 가야 된다면 누가 한 병을 다 마셔. 당신이 천천히 마시고 와. 당신 취향에 맞는 와인을 골랐으니 그리고 이 호텔 오늘 방 예약해뒀으니 다시 못 마시면 호텔 방에 가서 천천히 마셔도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경희와 남편과의 그 사고 구조는 굉장히 다른데 남편은 굉장히 철저하게 경제 관념을 중시하고 경은 형식이 없어도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어떤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당신 산수는 너무 간단해. 당신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진 사람과의 사고 차이야. 그래도 당신이 너무 지쳐서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해. 당신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난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인생은 짧아.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당신 그런 지치의식 상태에서 몸은 얼마나 망가지겠어? 건강진단이라도 받아봐야 되지 않아? 그는 한참 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지쳐라는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몸이 지치기도 해. 애널리스트라는 일은 내가 생존하는 한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당신이 작품 쓰는 일이 당신의 생존의 의미이듯이 내가 당신 보고 작품 쓰는 일 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겠어?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가 그만두겠지. 증권 애널리스트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순간의 시간 싸움이 운명을 가리게 되니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만둔다는 것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나에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니 버릇으로 나오는 지친다는 말을 들어도 좀 참아줘.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는 잔에 남은 와인을 마시며 한참을 말없이 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 후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지냈다. 그는 12시 이후에 들어와 경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다. 경은 언제나 그가 현관문을 열고 닫는 소리에 잠을 깬다. 소리에 놀라 불이 났게 달려나가면 조금 열린 현관문 밖으로 뒤뚱만 보일 뿐이다. 그날 이후 그와 경은 따로 방을 쓰게 되었다. 경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의 핑계였지만 언제나 가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무의식적 욕망 때문이리라. 서로가 그렇게 그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또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헉 소파 아래로 떨어졌다. 그 사이
잠이 경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있다. 복죽으로 갔다. 이미 4시가 넘었다. 그는 아직이구나. 냉장고에 물을 꺼내 물통째로 꿀꺽꿀꺽 마신다. 개미떼라니. 그렇게 이상한 꿈은 또 처음이야. 핸드폰을 찾아 그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가자 내용을 남기라는 음성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그가 했던 다짐했던 말들과 경에게 해줬던 그 기념일의 그 해프닝은 한갓 이벤트였나. 갑자기 그가 낯설어진다. 오직 그가 했던 거짓없이 진실한 말은 지친다는 그 말 한마디였나. 언제 이 남자 내 남자였던 적은 있었나. 새들의 요란한 지기적임 소리에서 시계를 보니 5시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나. 현관문 닫는 소리는 환청이었나.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액상 프로방스에 다녀올까. 다녀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까. 누구에게도 전화 거는 것이 무섭다. 예약한 비행기 출발 날짜가 아직 이틀 남았다. 그가 왔다 갔다. 새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네이와 때묻은 와이셔츠가 빨래 바구니에 들어가 있다. 경은 그의 와이셔츠를 건져 코에 대어보았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다. 경은 얼른 경비실로 내려갔다. 경비실에 있는 CCTV를 경비에게 돌려보라고 했다. 정확히 35분 전에 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다시 그가 10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경은 얼른 핸드폰을 꺼내 그를 호출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왔다 간 것을 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마지막 결심을 한다. 엑사프로방스로 떠나는 것이다. 마지막 희망처럼 꿈을 꾸며 온통 해바라기 꽃으로 뒤덮인 끝도 없는 들판. 햇빛이 해바라기 꽃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그 위로 금발머리가락이 가는 빛처럼 흩어진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자유를 향해 무한히 뻗어오른다. 니스 바다를 너무 좋아해 이 시간에 기타를 들고 여기를 자주 혼자 온다고 했다. 이건 자신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했다. 우리의 삶에서 극치의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만큼 자신의 주위도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주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자신의 행복만큼 남도 함께 하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때 배가 된다. 너처럼 극치의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육체적으로 불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그들도 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겠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상상력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생풀츠방스라든가 샤가리 사라떼든가 뭐 저기 자크 프라베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대중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 마을을 좋아하고 생풀츠방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사고가 나서 그 애를 돌봐주게 갑자기 된 거예요. 이 경이. 그래서 이제 준이라는 애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인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경인의 집에. 그러니까 갑자기 준이가 와 있죠. 그다음에 은행 지점장 그미 와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이 그전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이렇게.